오늘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고 왜 월요일, 주일, 일요일을 지키느냐? 그것은 이방신, 태양신의 날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사탄마귀 세력을 다 물리치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마귀 뱀에게 내가 너로 여자애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셨습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증명되었고 또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와 같이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자신은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내 자신은 도저히 믿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다 버려온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을 받으면은 언제든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어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손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요 나의 주이심을 믿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성령께서 우리로 부활에 동참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이와 같이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이 어딘지 어떻게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가겠습니까? 내가 죽어가지고 영이 똑똑해졌다고 갈 수 있습니까? 내가 죽어도 내 힘으로는 천국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 하시는 성령께서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안에 그 하는 성령이 내 안에 그 하셔야만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 하셔야만 된다 이 말입니다. 내가 죽은 후에 성령님이 인도하심 받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 성전에 성령께서 내 안에 그 하시면은 이 성령께서 하늘나라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바로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성령님으로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예수 믿고 성령을 모시지 않은 사람은 죽어서 하늘나라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성전 뜰만 밟다가 그냥 하늘나라에 가지 못하는 사람이 된다 이 말. 이 땅에 있을 동안에 회개를 철저히 해야 돼요.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은 성령을 받는다 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받는다 했으니까 우리가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죄 대신에 죽었으니 내 죄는 예수님이 죽을 때 십자가에 같이 죽어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베드로와 열한 제자와 또한 열 제자와 갈릴리 바닷가에서 또한 고기잡이하던 일곱 제자들 앞에서 주님은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다니에서 성천하실 때에 500여 명이 보는 앞에서 성천하셔서 부활하신 것을 여러 번 스스로 증명하심으로 성경의 기록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의 시에서 예언된 말씀같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심이니이다.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음부에 버리지 않으시고 그를 섞지 않게 하셨다 이 말이야. 사람이 죽으면은 다 부패가 섞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섞지 않게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7절에 베드로는 말하기를 유대인들이 가장 신성시하여서 다윗의 무덤을 향하여는 변소도 짓지 않고 다윗의 무덤을 향하여는 소변도 안 본다고 하는 그만큼 다윗의 무덤도 그만큼 신성시하는데 그 다윗은 조상 다윗은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도행전 2장 31, 32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선지자의 말씀같이 저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성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로다 라고 담대히 자신들을 이단이라고 하여 언제 돌을 던져 칠지 모르는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정인이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 당시를 회상해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금방 십자가에 못 박아 저들은 다 이제 이 이단 무리들은 없어졌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다 이단으로 몰아 죽이라고 잡아들이라고 하는 이때에 이와 같이 담대히 말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은 만지는 것, 만진 것, 들은 것, 그거보다 눈으로 직접 본 것에 확신을 가집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1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것보다 못하다 했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직접 보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자기들을 언제 돌을 쳐 죽일지 모르는 무리 앞에서 담대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인이라고 외쳤다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들도 원수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들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 말씀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이며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한 자라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3, 4절에도 무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우리가 부활 생명,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려서 살아난 새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하여 그렇다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8절에도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고 확신한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 그때는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혀 죽었다는 것이 옛날 2000년 전에 죽은 예수님인데 내가 왜 그때 죽느냐. 하나님은 시공간이 하나님 앞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하나님 앞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따질 때 몇 시 몇 분 따지지 하나님 앞에서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은 시공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도 우리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버리셨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다 못 박아 없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신은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 승천하신 후 10일 후에 마가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사실을 확신시켜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은 무엇이라고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이십니다. 그 성령님의 안에서 하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 안에 성령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은 성령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요 바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바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라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성전인데 어찌 하나님이 성전이 더러워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고까지 말씀했습니다. 우리 안에 가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우리를 멸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성전된 이 몸을 깨끗이 가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우리는 노력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요 부활이 우리의 것이요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부활했고 아직 죽지도 않은데 무슨 부활이냐 이를 말하지만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성령 받음으로 우리 거듭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죽어가지고 다시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죄에서 죽고 의에서 다시 태어났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듭날 때 우리는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육신이 죽을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심판을 이기고 영생한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이에요, 나의 부활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살아야 되고 이 부활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부활로 사망을 이긴 자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